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나의 꿈 내게 잡는 희망은 그저 장래 유망일 뿐 넌 목사가 아니면 안돼 목사가 되어 만해 돌아보면 그건 그저 만화의 꿈 난 알아서 탈 게 아냐 착한 아들 카스튬 꿋꿋하게 꿈을 지켜내는 파스쿠 지킨 게 아니라 그냥 바라만 봤을 뿐 점점 넓어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틈 그런 내가 선물로 워크맨을 받은 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님 신의 선물인가 라디오에서는 나는 가리오네 프리스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님 신의 선물일까 다만 구석을 TV와 테이프로 무드리나 처음으로 내 꿈을 부모님께 담아서 드린 바 결국 아빠의 꿈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나를 제조를 빼다가 나의 유지제로 최소 내가 처음 썼던 가사 내가 처음 뱉은 freestyle 모두 오메오미 첫 리스너 shoutout to peace freestyle로 처음 rhyme을 맞췄을 때 그 느낌 그 기분을 지금 그 씨발 존나 알아 너는 다 알아 내 지금 이 기분 첫 번째는 DGBD 두 번 rolling hall 바로 이것은 내가 분신 볼을 할 곳이고 항상 랩을 하곤 했어 길거리 아니면 쇼 윈도우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넌 정말 멋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나 only one 그런 사람이 이제는 존나 많아 여기 시바야 여기 뿐이야 롤링 올해 450명 아 시바 누가 이런 170짜리 꼬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박상혁이 아닌 허클베리로 더 많이 부르는 시대예요 엄마도 나를 허피라고 불러 존나 신세대 아 맨 Get your highlight signs in here